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일하는 선교사 한 분이 육지에 나와서 일을 보고 선교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.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쪽배의 사공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.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어두워지며 태풍이 몰려왔고 배는 나뭇잎처럼 파도를 따라 오르내렸습니다. 선교사는 배에 쏟아져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. 이때 뱃사공이 선교사에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선교사라고 대답했습니다. 술에 취한 뱃사공은 당신이 선교사라면 기도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. 정신없이 물을 퍼내던 선교사는 바가지를 던져버리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그 순간 비바람은 멈췄습니다.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냐고 물으십니다.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